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 살라말로 비니모드 파악생을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곡은 이렇게 준호준님의 사람이 사랑하면 안 돼요 라는 곡입니다. 와, 노래 들어가는데 너무 제 스타일, 너무 좋아요. 와, 이 노래 왜 이제 알려주셨습니까?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했네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겠죠?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그나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세 구간 정도만 배우면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 세 구간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인트로부터 그 부분부터 해볼 거예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C#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잡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 줄 번호는 5번 줄과 3, 2번 줄 쳤습니다. 5, 3, 2번 줄 이렇게. 그래서 나나나나 그 다음 코드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와요. 나 이렇게. 원래 원곡과 비슷하게 치시려면 나나나나 이렇게 막 어렵게 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나나나나나 이렇게. 이거 쳐도 느낌 이쁘죠? 그 다음에 A코드 잡으시고 5, 4, 2, 3, 4 여기까지 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은 나나 한 번씩 5, 2, 3번 줄 네, 그 다음에 6, 3, 4번 줄 그죠? 그 다음에 A코드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 4, 2, 3, 4 그 다음에 E코드인데 우리 E코드 E코드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약간 높은 E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D코드 모양에서 그대로 두 칸씩 올라가시면 돼요. D코드 모양에서 그대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6번 줄 같이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6, 1, 2, 3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은 5, 2, 3, 그 다음에 6, 3, 4 그죠? 그 다음에 5, 4, 2, 3, 4 그 다음에 6, 1, 2, 3 이렇게. 그 다음은 다시 A코드 잡으신 다음에 5, 4, 2, 3, 4 그쵸? 그 다음 코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이제 이렇게 잡으실 건데 여기서 어떻게 가시면 되면 여기서 이 1번, 2번 손가락만 올라가요.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다시 채워줘요. 이 모양입니다. 그쵸? A에서 올라가고 채워주고. 그래서 5, 4, 2, 3, 4 그 다음에 바꿔주시죠. 5, 4, 2, 3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코드 잡으시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세 번째에 올라올 준비를 해야 돼요. 코드 표현 안 드리지만 이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6, 4 치시고 3번 줄 치시는데 새끼손가락이 해머닝 할 거예요. 이렇게 6, 4, 3 그 다음에 2, 2 놓고 3 이렇게 해머닝. 다시 6, 4, 3, 2, 3 이렇게. 만약에 이 해머닝 이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잡고 있으시면 돼요. 6, 4, 3, 2, 3 맨 마지막 3에만 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인트로가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셋, 넷.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알려드린 거고 인트로는 이렇게 치시면 되고 이제 A 부분 나옵니다. A 부분 살짝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9년 여름 좋아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줄번호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면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코드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6, 4, 2, 3, 4 이렇게 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C#7 잡으시고 5, 3, 2, 3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G#7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6, 4, 3, 4 6, 4, 3, 4 이렇게입니다. 얘는 두 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6, 4, 2, 3, 4 5, 3, 2, 3 6, 4, 3, 4 6, 4, 3, 4 이렇게. 그쵸? 다음 코드 A 잡으시고 5, 4, 2, 3, 4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B9 코드 그래서 5, 4, 2, 3, 4 똑같습니다. 오른손은 근데 코드만 바뀌는 거예요. 다시 5, 4, 2, 3, 4 5, 4, 2, 3, 4 6, 4, 2, 3, 4 6, 4, 2, 3, 4 여기까지. 그 다음 바로 넘어가면은 C#7 다시 잡아주시고 5, 3, 2, 3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6, 4, 3, 4 그쵸? 그 다음에 A코드
5, 4, 2, 3, 4. 그 다음에 우리 이 코드 높게 잡는 거 한 거 있죠? 뒤에서 올라간 거. 6, 3, 1, 2, 3. 여기까지. 줄번호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A 코드 다 잡아주신 다음에 5, 4, 2, 3, 4. 그 다음에 코드 바뀌신 B9 잡아주시고 5, 4, 2, 3, 4. 그 다음에 E 코드 나오는데 이번에 서스포. 아까 인트로 때 한 거 있죠? 이거. 이거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친 거를 한 번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총 두 번만 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셋, 넷, 6, 4, 2, 3, 4, 5, 3, 2, 3, 6, 4, 3, 4, 6, 4, 3, 4, 5, 4, 2, 3, 4, 5, 4, 2, 3, 4, 6, 4, 2, 3, 4, 6, 4, 2, 3, 4. 그 다음에 시간 마이너스 7 잡아주시고, 5, 3, 2, 3, 6, 4, 3, 4, 5, 4, 2, 3, 4, 6, 3, 1, 2, 3. 그쵸? 그 다음에, 에이. 5, 4, 2, 3, 4, 5, 4, 2, 3, 4, 6, 4, 3, 2, 3.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치실 때 마지막에 E7까지. 쳐주시면은 A 파트 끝입니다. 다음은 B 부분입니다. 비교적 쉬워요.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A 코드 처음 잡으시고 이제 한 코드당 두 번씩 치실 거예요. 그래서 나나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편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A7,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또 떼셔서 E7, 이렇게 두 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A 잡고 3번 손가락 떼고, E 잡고 3번 손가락 떼고, 이 3번 손가락만 떼면 되겠죠. 코드 잡으신 상태에서 잡고 떼고, 잡고 떼고. 그래서 하나 둘 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E 코드 잡고 하나 둘, 3번 손가락 떼고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바퀴를 했을 때 이거를 두 바퀴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A 나오세요. A 둘, A 세븐. 그 다음에 여기서 E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잡았던 거 있죠? G샵. 6번 줄과 3번 줄까지 치셔야 됩니다. 5번 줄은 당연히 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번 손가락에 누워서 건드리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내려와요. 5번 줄과 3번, 2번 줄이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치시면 안 됩니다. 1번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요. 제가 1번 줄.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여기로. 아까는 여기였잖아. 네 번째였잖아. 이번에 두 번째 세븐.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와요. A, A. 그 다음에 아까는 3번 손가락 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A 마이너로 바꿔줄 거예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E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면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세븐 한 번 더 나나나 A7, 그 다음에 E, G샵, C샵 마이너, F샵 7, A, 둘, A 마이너, 둘, E, 이렇게까지 치시면은 이 부분도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부분 배웠어요. 우리 인트로 배웠고요. 그리고 A 부분 배웠고요. 아까 5, 4, 2, 3, 4 막 엄청 많이 했던 거. 그 다음에 방금 배운 B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만 많이 연주가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송 폼만 잘 아시면은 이 노래는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변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노래 마지막 끝날 때 또 이거 나와요. 근데 이거 인트로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A, 그다음에 B9, 그다음에 둔둔두두두 나오죠. 그리고 한번 또 반복합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그다음에 A 다음에 원래 B9 쳤는데 여기서 A 마이너, A 마이너 쳐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맨 마지막에는 인트로 쳤던 거 두 번 치는데 A에서 B9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A에서 B9이 아니라 A 마이너로 가는 게 하나 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고정 댓글 아니면 설명란에 적어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강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시려스.